아무것도 새롭다 진짜.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. 야 진짜 귀엽다. 아 근데 나는 짬뽕밥을 먹으면 후식으로 과자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. 어? 근데 저런 것도 엄청 먹을 거 아니야. 네. 저녁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이게 너무 떡볶이 세다. 이거 뭐야? 약초볶음. 와, 치즈다리야? 치즈다리? 오. 야, 예술이다 저거. 진짜 맛있겠다. 저거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? 일주일에. 거의 이틀에 한 번? 3일에 한 번? 아, 맛있겠다. 야, 진짜 얘기하다 죽어서 그래. 뭔가 운동 후에는 짭조름한 게 당기는지 모르겠어. 야, 너 진짜 맛있겠다. 야, 니네 젊어서 지금 그러는 거 나도 23살쯤 아무리 먹어도 안 쪘어. 진짜로. 진짜 너 진짜 저렇게 먹으면 형처럼 된다. 아, 나 진짜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이런 거 자꾸 볼 거예요?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.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그 식습관이 안 좋아서 생기는 암이 첫 번째가 위암이잖아요. 짜게 많이 먹어서. 두 번째 또 안 좋은 게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또 대장암이 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. 짜게 먹고, 기름지게 먹고, 빨리 먹고. 야, 근데 시훈이 진짜 좀 심각해, 형. 윤아. 동네 어디야? 동네 어디고, 이 집이? 지금 저기 방배요. 방배. 네. 가자. 그럼 잠깐 일어났고요. 아침 한 9시 정도 일어났는데 지금은 식탁이 비어 있고요. 식탁이 비어 있고 잠시 후에 저희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밥을 먹게 되겠습니다. 우와. 아침 제대로 드시는데? 한 반 이상 먹더라고요 제가. 거의 먹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네. 정신 먼저 정말 장가를 잘 가셔서 정말 부럽게 정신 잘 드시는 거예요. 네. 영양도 그렇고. 그리고 또 장모님이 또 사랑의 정성까지 당겨져 있었으니까. 그래서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집밥. 또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어른들끼리 먹는 거 비해서는 싱겁게 먹을 수밖에 없는 식단이에요. 그러니까 이 식단을 봤을 때는 너무 좋아요.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윤종신 씨잖아요.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선생님 집에서 잘 안 챙겨주시나 봐요? 선생님 집에서 잘 안 챙겨주시나 봐요? 예. 자기 식생활을 잘 못 챙기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그 부분이 조금 그 경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잘 먹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드시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아까 윤종신 씨 정신에 가까운 세 끼를 한식으로 먹는 쪽으로 좀 더 가시면은.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우리의 마지막 언젠가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의 마지막 한 끼는 무엇입니까? 뭘 드시고 싶습니까?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정답은 집밥이다. 그렇죠. 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군요. 아이 하나 산 거라고. 아? 아. 아.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진짜 집으로 초대할 때는 이게 웬만해서 집을 잘 초대 안 하잖아. 그러니까. 그 자신감도 있어야 돼 사실은. 그렇지 자신감 있어야 되네. 그 집 마님께서 자신이 있어야 돼. 음식이 자신 있고 먹이는 거 좋아하고. 아 나는 있다. 3일 전에 진짜 그 저 다이빙 하는 거 보고
꼭 밥은 정말 배불리 먹여주겠다고 집밥. 누가? 신혜라 선배님이. 어, 에라 씨. 그렇게 여기 그런 거 보니까 밥은 확실하게 먹여줄게 이렇게 문자 보냈어. 아,